더러워도 너무 더러워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드디어 쓸만한 컴퓨터를 매입을 했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괜찮은 컴퓨터를 매입을 했어요. 게이밍 컴퓨터예요, 이거. 엊그저께 제가 매입한 거, 미니 PC. 아, 이거 좀 이만한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미니 PC를 매입을 했는데, 그거는 어디다가 썰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우선은 판매 보류를 한 중인데요. 아, 오랜만에 정말 나름 고사양의 컴퓨터가 매입이 들어왔습니다. 아, 좋아요. 요거, 이 컴퓨터 사양이 라이젠 5600X, 그 다음에 메모리는 이게 16기가 삼성 거두 개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SSD 512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아, 그래픽 카드 RTX 3070. 아, 이거 이 정도면은 엄청나게 쓸만하죠. 이 정도면.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MSI RTX 3070. 야, 정말 3070 들어간 이 컴퓨터. 제가 올해 두 번째인가 매입을 한것 같고요. 거의 매입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번 RTX 들어간 본체가 간간이 들어오긴 했었는데, 올해는 한두번 정도만 매입 했습니다. 아, 좋아요. 야, 그래픽 카드가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아, 그런데 아, 너무 더러워요. 이거 보세요. 엄청나게 더럽습니다. 아, 이거 야, 이거 사용하신 분이 집에 고양이를 키우신다고 하는데, 저도 집에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아, 제가 동감합니다. 컴퓨터 뚜껑 열면 이렇게 털, 이런 털들이 잔뜩 쌓여 있어요. 고양이, 뭐 강아지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은 컴퓨터를 뜯어보면 이렇게, 아, 이 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래서 이 컴퓨터는, 아, 이거 청소하려면 이것도 1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 정말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파워는 한 700W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청소가 문제네요. 청소. 아, 더러워요. 더러워도 너무 더러워요. 아, 어쨌든 뭐 더럽긴 하지만 깔끔하게 빡빡 닦으면 이거 아주 쓸만한 고사양의 컴퓨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웬만한 게임은 넉넉하게, 아, 뭐 아무런 손색 없이 플레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롤, 아, 뭐 롤은 뭐, 그리고 오버워치, 아이, 쾌적하게 돌아갑니다. 배틀그라운드도 쾌적하게 돌아가죠. 이 정도 사양이면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배틀그라운드도 나름 완벽하게 구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아, 이거 모니터 이거 얼마 안된 건데, 아, 백라이트 LED 백라이트가 여기가 나갔어요. 여기가 약간 흐려져 있습니다. 아,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모니터 켠 상태고요.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데, 여기 우측 부분 여기가 죽어 있습니다. 여기 LED가 꺼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단에 막 박혀 있는데, 그중에 이제 LED가 꺼져 있다, 고장나서 꺼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너무 아까워요. 저는 LED 백라이트 나간 거는 거의 못 봤어요. 제가 기억도 안 납니다. LED 백라이트 때문에 고장 난 거는 제가 있었는지 제가 기억도 안날 정도로 거의 백라이트 나갈 일이 없는데, 야, 이거는 이쪽 부분이 죽어 있어요. 그죠? 어둡죠? 이쪽 부분은 환하게 잘 나오는데, 여기 우측에, 아, 여기는 죽어 있습니다. 야, 이거 모니터 정말 아까운데요. 이거 커보드거든요. 커보드 모니터인데, 아, 너무 아깝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나름 고사양 컴퓨터가 매입이 들어왔는데, 아, 그런데 요즘에 컴퓨터 쪽이 물건이 거의 안 나가요. 싸도 잘안 나갑니다. 이상하게 이 컴퓨터 시장 쪽이 저만 안 좋은 건지 물건이 나가질 않아요. 싸도 안 나갑니다. 거기가 더 싸게 내놓으면 물건이 나가겠지만, 제가 장사꾼이기 때문에 헐값에 팔 수는 없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고 컴퓨터보다는 새 컴퓨터, 새 조립 컴퓨터를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구매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도 이번 달엔 물건이 간간이 들어와서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양이 좋은 나름 게이밍 컴퓨터가 종종 매입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컴퓨터는 어쨌든 사양이 좋고, 게이밍으로 판매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서, 아주 이거는 먼지가 너무 많고 털이 너무 많기 때문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이 컴퓨터 빡빡 닦아가지고 깔끔하게 정비를 해서, 그리고 테스트를 해서 상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